크리스마스 분위기 납니다. 12월 딱 되니까 이게 도시 곳곳에 이런 걸 설치하더라고요. 뭐야, 백화점이야? 백화점이야? 백화점이네. 그냥 마트가 아니라. 너무 많다. Step 1. Wake up, brother,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아, 회전초밥집이에요.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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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코너가 있어. 그러니까 푸드코트 같은 개념이가 있거든요. 가격이 두 배 싸요. 제가 이거 벤탄시장에서 망고 이거 지금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700원 조금 넘습니다. 보세요. 가격이 대충 이래요. 나누기 20 하시면 한국 돈 가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푸드코트처럼 음식들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네. 아놀드 버거? 아, 버거 먹고 싶다. 그리고 착한 게 이렇게 음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가격이 봐요.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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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볶음밥 8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 먹으라는 거네. 가격이 이렇게 착합니다. 이것저것 사 먹으라고요.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내가 좋아하는 연어. 한국에서 겁나 비싼데. 연어가 이게 얼마냐면요, 비싸네. 이게 4,5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를 벤탄시장에서 사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인가 하면 1,100원 정도 하네요. 아니, 1,600원 정도 하는데 별로였어요. 맛이 없어요. 네, 맛이 없어. 여기 농축산은, 그러니까 몰라, 소가 안 건강한가? 맛이 없었어요. 시장에도 마트가 있었거든요. 나름 그동안에 싼 마트인데 이게 더 싸. 네, 이게 훨씬 싸. 예, 대충 가격이 이렇습니다. 물값이에요, 물값. 아, 이게 제일 많이 나가네. 제일 많이 사먹네. 일단 요걸 한 병 삽니다. 하노이 보드카. 싸요. 굉장히 싸요. 근데 벤탄시장에서는 얼마 주고 샀냐면요, 똑같은 크기 500ml가 여기에 E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6,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00원이 더 쌉니다. 아,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 보다. 가격이 다 같은 게 아니네. 조금 싼 게 있고 조금 싼 게 있고. 요게 이제 나누기 2를 하면 800원 정도 됩니다. 망고 맛있어. 망고 삽니다. 양이 비슷해도 가격이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 가면 그거 있죠. 이게 시간 지나면 원래 가격에다 한 잔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이거보다. 근데 가격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더 싸. 뒤에도 싸고 있어. 뒤에도 싼 거 있어. 500원짜리요. 반개 1,000원이다. 반개 2,000원. 수박. 말은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하루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이틀 먹습니다. 7,200원 정도. 달랏이 그립다. 달랏에서 목감기 걸렸는데 얘가 더해. 콧물 계속 나고요. 이제 평소도 좋은 것 같아요. 침 넘기 목이 아파. 여기는 거리가 이런 바보들 호치민,
전이 안 가. 호연이 짱이에요. 그 다음 다 안 와. 갈라도 괜찮아. 여기 맞지? 와, 진짜 너무한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라 큰 거 알아. 하지만, 어? 이걸 이렇게 타야 되나? 타라 타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뭐 캠페인 해도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알았어, 해. 나 이거, 어? 맞지? 포크, how much? What price? How much?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거 얼마인데? 어우, 뭐 하지 말고? 나 너무 썰렁한데? 너무 썰렁한데? 어, 너무 썰렁해. 이게 다야. 아, 그럼 가, 아, 나 다시 나. 나 단골 하나 만들면 난 매일 가. 근데, 알아. 이러면 알아. 첫인상이 중요한데, 내가 삐졌어. 이게 다야? 몰라. 공부랑 먹어. 야, 펄프, 펄프, 깊이가 파도. 자, 아니야. 베트남 그, 기본 내 한 달을 짜. 요즘 기본이 안 돼. 끌게요. 맛이 없어. 얘기를 안 드렸네. 그 6,500원짜리 도미토리 4인 베이드 금요일과 토요일 가격이 비싼데. 얼마 부르냐면, 1박에 50만도 호텔급이에요. 삼성급 호텔이에요. 그 정도면 1박에 25,000원이에요 말은 말도 안 되는데. 아, 매일매일이 실망이. 근데 재밌는 건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야 돼요. 비행기 때문에. 원래 호치민 잭들 냈거든요. 근데 잭들 수가 없어. 여기 국제공항 이용해. 아니면 다낭까지 가던 거. 다낭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 그거 15시간 16시간 또 타야 됩니다. 베트남 여행 여기 추천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와. 그냥 비가 아니라 바람 엄청 불고요. 여기서 몇 시간 이 정도 비면 한 1분만 가도 홀딱 들어오죠. 호치민에서 처음 보는 비예요. 비 엄청 됩니다. 아, 정말. 시원하지 않나고요? 사랑 개꿀. 와, 좋아. 까맣고 있어. 다리 없네. 이거 다 오고 있어. 오, 이거. 오, 뭐야, 이거. 와, 밖에 비 와서. 날씨가 이래 보면 밖에 못 나가요. 카메라 들 수가 없어. 근데 폰 카메라니까 방송 안 돼요. 이 짐벌 방송 안 돼요. 날씨가 현지 4시 15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폭포 알아보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엉뚱한 동네에서 시간만 버렸고. 아, 비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들어와. 실로 들어오고, 실로 들어오고, 실로 다 들어와. 까마져. 비 피한다고 좀 오래 있었더니만 친해졌어. 과일 깎으셨어. 과일 먹어요. 과일 깎으셨어. 이 오른쪽에서 한국어 말씀하시는 여성분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말 배웠대. 근데 달랏에 대학 3학년 애들보다 한국 훨씬 더 잘해.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이분은 말 중심으로 맛있다고. 이거래요. 사과진이었는데 뭔지 몰라. 이름 안 궁금하고 맛있어. 그리고 저 그 한국의 워터멜론 수확을 된장, 된장 알아요? 된장?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과일 맛있게 먹을 때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습니다. 맞아요. 여기 소금 많아요. 응. 소금 많아요. 소금 많아요. 고추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에 소금. 빵집에 케이크에도 소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일이 달잖아 기본. 근데 여기다가 된장이랑 소금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단맛이 더 올라와요. 왜냐하면 침샘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고가 수입을 하거든요. 비싸요. 비싸요. 너무 비싸. 제가 가본 도시 중에 호이안이 최고예요. 그냥 거기 사람들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뭘 계속 내주신다. 뭘 계속 내주셔. 뭘 계속 내주신다. 과일 하나 더 깎았어요. 와, 이게 되네. 나는 이렇게 된다니까. 삥빠르멍 뽁뽁뽁뽁 막 하고 먹으니까. 하고 나는 된다니까. 가야 돼. 8일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할까 싶은 고민 많았는데 재밌네. 이렇게 주민들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섭외하면서 근데 생긴 게 이거야. 일단 벤탄 시장을 벗어나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모기도 많고 밤을 모기. 그래서 공항 가까이에 또 고향원 동네 또 큰 마트 있고 그래서 찾았는데 여기 시끄러워. 엄청 많아. 이 거리를 걷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게 말이 돼요?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한국도 자동차 엄청 많아. 자동차 많죠. 여기 또 오토바이 많다.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거든. 그렇게 마찬가지. 그 매연. 기름 난다고 하더라고요. 석유. 지금 상가만 여기. 기름은 23,000 정도. 요즘은 21,000.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몰라요. 잠깐만, 전체적으로 한번 구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비가 이제 그쳤고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말 한국어 공부했다라고 하는 여기 동네 주민이 식당 손님이 달랏 애들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언어를 저도 영어를 글로 배웠어요. 생활 영어 안 돼. 저 철학책 보거든요? 영어로 된 철학책? 보죠. 그런데 말을 못해. 와, 이분 정말 진짜 베트남 와서 만남 사는 중에 그 다낭에 그 광주여대 목포대학교는 광주여대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가 제일 잘하고 이분이 두 번째야. 1,500원짜리 치킨 한 조각 먹고 들어갈까? 밥이 너무 부실했어요. 그러면 저 건너가려고 그러면 또 저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씨. 한번 먹어보고 싶어. 졸리비? 자, 졸리비.
이거 상가가 아니라 이쪽을 찍어야 되겠는데. 와, 진짜. 이, 싱싱적이고, 아까 지나갔던 길인데, 아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있는데 저거 들어오래요. 얼굴에 적혔나, 한국 사람이라고. 들어올까? 순창 된장, 태양초 고추장, 너구리 라면, 다 있어. 그러니까 들어왔어. 진짜. 아이 코리아? 코리아? 아이 from 코리아. 아 네. 싱싱종유. 어 한국 사람 아니래. 격봉하는 데가 아니라. 이게 뭐야? 한국 아저씨. 와. 이렇게 안심 우선병 등심 진갈비 양지 황정살. 한국 사람도 잘 모르잖아 이 부위들. 한글로 다 적어놨어.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베테랑 분들이에요. 워메. 이걸 또 뚫어야 돼? 아까 여기 세이프가드가 뚫어줬거든요. 이제 또 뚫어야 돼.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이걸 건너야 돼. 알아올게요. 모래방. 겁나고. 오, 아, 가로오케라서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있구나. 야, 이쁘다. 한번 뜬다. 이거 노래방이야, 노래방. 음악을 상징하는 아니, 높은 자리에서 맞고. 어김없죠. 아무리 가로오케라도 재산은 지내야 되죠. 지금 시각 49분. 여기 분들 4시에서 5시 사이가 퇴근길이거든요. 아, 왜 이리 어둡냐? 비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그냥 건너버렸고. 닭다리 하나 먹으러 진짜. 아까 좀 멈췄는데? 신기한 걸 봤대. 오,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아니, 그니까. 잠깐, 나는 지금 졸리 위해서 닭다리 먹으러 가, 닭다리. 이 정도까지 내가 들어갈 배는 없어, 솔직히. 치킨 한 조각 있는데. 그니까 여기가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이런 노점이 있는 밀집한 지역과 이런 윈마트, 졸리비, 이렇게 프랜차이즈 좀 깔끔하잖아요. 이 경계를 딱 쳐버려요, 벽으로. 감장이 있더라고요. 혹은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딱 그 구역을 이렇게 그어버리더라고요. 보세요. 아까 그 노점상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그어버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예, 아, 이런 식으로. 못 건너가요. 절로는 못 건너가요. 저 오토바이 세우든 저 철망을 뛰어넘어야 돼. 굳이 그러고 싶진 않고. 졸리비가 KF90보다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와봅니다. 자,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가. 근데 여기 사람들 치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밥이랑 같이 시켜요, 치킨을. 선택했어. 치킨 하나에 야채 약간이랑 콜라 하나. I want this. 베트남 생각보다 늦게까지 하는 장사하는 집들은 유흥 쪽이네요, 거의. 일반 식당들은 문 일찍 닫습니다. 아, 오늘 콜라 먹으네. 보통 콜라 먹어도 제로 콜라 먹거든요. 설탕 콜라 먹은 지 기억도 안 난다. 32분. 여기 BGM 끄는데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장사 엄청 되는데 주문한 지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나 밥 안 시켰거든요. 그림에도 밥이 없었어. 근데 기본 밥이 나와.
근데 항공비가 나와 밥이 2,250원. 한 조각이 이렇게 크다. 이건 마음에 든다. 소스 아무것도 안 찍어 먹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맛있어요. 아니야. 아, 폴프리. 아, not all free. 에이, 어디셔널. 배달이 밀려있어. 맞은편. KFC. 널널해? 가격이. 모든 가격은 아닌데. 그, 치킨 한 조각 기준 250원이 더 비쌌어요. 많이 나쁘다. 그리고 저는 볼 사진이 없어요. 저를 놓고 저 어머니의 의상실이 굉장히 바빴대요. 일거리가 많아져서 제 사진 찍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 볼 사진이 없어요. 제 생애 첫 번째 사진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208 가르마하고 큰 고개 사진만 기억난다. 신암사도 그게 저 첫 사진이에요. 5살인가 6살에 찍은 그게 제 인생의 첫 사진이에요. 그 전 사진도 있나? 아, 그래? 그게 중요하다. 지금 거의 매일 뭐 영상을 놨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가 행사 요원이 생일인가 봐. 아저씨 한 고생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죽은 상이 많나 봐요. 뭔 장비들 들고 들어. What? What is this? 이거 뭘? 뭘? 아! 범블! 오! 또 이거. 오! 내가 이거 들어. Can I take your. 무슨? Wait in some minutes. What do you want? Flower? I can do flower.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이렇게 하고 들어와 봤다. 와, 시원해. 이걸 이 공간을 통째로 빌렸어. 아, 여기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해피버스데이. 뭐냐? 친구들 더 왔어. 친구 또 왔어. 사는 집 애들인가 보다. 아유, 이뻐라. 애들 더 왔어. 선물할 사주고 무난가 보다.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마다 있는 그 제사 지내는 그 그걸 제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집마다 1층에 로비에 모시는 그 상표관이 있거든요. 좀 키고 삽시다, 그래도.